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방점을 찍었어요. 자, 오늘 이제 살짝 밀렸고 다우나 나스닥도 고점에서 살짝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오늘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들이 지금 6종목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상승한 세 종목은 이슈가 없어요. 나머지 세 종목은 이슈가 있는데 이슈가 작아서 제가 요거 끝나면 우리가 이제 조건식으로 이용해서 거래량이 좀 급등한 종목을 찾아가지고 수익 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할 때 좀 요 조건식을 만들면은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확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그걸로 수익 내기 참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운 좋으면 그런 종목 중에서 요즘 상가인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건식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종목을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림부터 시작하죠. 박림. 자, 박림 같은 경우는 방직회사죠. 그죠? 방직회사고 저기 뭐죠? 의류 그러니까 원료 면방 조직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보시면 시작부터 해가지고 작정하고 올린 거죠. 그죠? 작정하고 올린 겁니다. 박림이라는 종목은 지금 거의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뭐 30만 주 거래량 터졌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 시작부터 2050원 상한가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란 거죠. 이슈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없고 의도도 없고. 자, 무슨 일일까요? 예, 작업한 거죠. 작업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업한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고점에서 시작해서 빠지거나 급등을 하거나. 예, 뭐 그렇게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작업한 건.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갭으로 띄워서 내일 일단 10% 이상 띄워서 얼음을 만들 거고, 얼음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고점에서 여기서 위로 갈지 아니면 밑으로 갈지. 예, 고점에서 이제 한 2050원이네요. 2050원이면은 이 정도네요. 그쵸? 완전히 매물대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 흐름 보십시오. 작업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암전자. 안암전자는 지난번에 하만 관련한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죠. 예,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안암전자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보다는 하만 관련한 뉴스, 하만에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서 하만 관련한 이슈,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나 뭐 이런 거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안암전자는 살짝 움직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밀렸다가 보통 우리가 이게 이제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이 중간 가격 있죠. 중간 가격을 갖다가 보통 맥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딱 중간 2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어요. 3분법은 요걸 갖다가 3등분을 하는 거겠죠. 뭐 요렇게 해서 보는데 보통 2분법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면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크게 안 빠졌으니까. 원래는 이제 요렇게 됐으면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상한가 범위 안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050원 이건 박림이고요. 예, 이거는 박림이고 안암전자죠. 자, 안암전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55원부터 2550원 여기 확 해가지고 상한가를 붙였거든요. 거래량 꽤 많이 터졌는데 지금 뉴스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아까 박림보다는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알려진 이슈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도 꽤 많이 터졌고요. 물량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안암전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KMH하이텍 있죠. KMH하이텍. 자, KMH하이텍. KMH하이텍과 KMH가 지난번에 여기서 급등을 했던 이유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었죠. KMH의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그 가격에서
크게 상승, 크게 하락 없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6, 7% 정도 올라왔는데, 25만 주, 20만 주, 예, 11만 주, 40만 주, 마지막에 이제 40만 주 박았는데, 요것도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내일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 되면 다 빠지죠. 그죠? 어쨌든 뭔가 이슈가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반도체 재료 및 SS 사업 만드는 SSD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KMH도 같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KMH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것도 살짝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두 회사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MH 하이텍이 먼저 움직이면 KMH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솔루션. 자, 바이오 솔루션. 자, 거래량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알려드릴 종목이 이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에요. 바이오 솔루션이 이렇게 확 튀잖아요. 그쵸? 이렇게 확튈 때, 이 튀는 종목을 갖다가, 초반에는 잡기가 힘들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니까, 내일 그 조건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거래량이 터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좀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카티라이프 치료 1년 후 환자 90% 100% 90%가 100% 연골 재생 효과 소식에 지금 바이오 솔루션이 이슈를 내는데 글쎄요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그런가 보다 해요. 바이오 솔루션 거래량에서 보면 뭐 2,690원 26,900원부터 시작해서 2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예, 내일 뭐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나 보세요. 카티라이프, 예, 카티라이프 관련한 거랍니다. 그다음에 휴캠스. 어잉? 같은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자, 휴캠스 한번 보겠습니다. 휴캠스는 며칠 전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살짝 빠졌는데 2000년 4분기 탄소 매출권 통한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지금 이슈가 됐답니다. 휴캠스도 탄소 매출권이 있나 봐요. 그쵸? 예, 휴캠스도 탄소 매출권이죠. 탄소 배출권이죠. 그죠? 예, 탄소 배출권이 있나 본데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냥 쏘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7,400원, 500원 요거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고가 27,650원이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넥슨 GT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여기서 싹 실적으로 싹 올라올 것 같은데 3분기 매출액이 8,873억, 영업이익 3,850, 와, 영업이익이 3,085억이에요. 역대 기록을 했답니다. 요거는 이슈가 충분히 받을 만한데 내일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죠. 저는 실적은 원래 안 믿어요. 우리나라 실적은. 근데 넥슨 GT가 지금 넥슨의 영향을 갖다가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넥슨 GT는 거의 뒤졌거든요. 뭐 2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한 거의 반토막 난 거죠.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성공을 할 거는 자, 거래량으로 급등한 종목을 수익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조건식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로 해가지고 급등을 한 종목들을 잡아내는 건데 이게 원리는 이거예요. 자, 일봉상에서 이제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 거래량을 정하기 나름인데 거래량이 없이 조금씩 움직이던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몇만 주씩 움직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확 터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요걸 잡아내는 거예요. 요걸. 요거. 요거를 잡아내는데 물론 장 초반에 잡아내면 좋겠지만은 이런 것 중에서 장 초반부터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장 초반부터 확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될 거고요. AB 프로바이오도 오늘 거래량이 확 터졌죠. 여기 거래량은 지금 거래량은 약 이거 얼마예요?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이 터졌죠.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거를 갖다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바로 스타트에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예, 잡는 조건식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건식을 하나 만드는 걸 가지고 결과를 한번 좀 보죠. 결과를 봤더니 요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만족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종목들 KPX 홀딩스나 라파스 같은 거 이노테라피 바이오솔루션 강한 종목들 있고 여기 세종메디칼 그죠? 티로보티스도 움직였고 뭐 진양폴리는 고점에서 빠지긴 했는데 요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거를 갖다가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조건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조건식을 세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조건식을 만들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대상 변경을 바꾸고요. 관리 우선주 그 다음에 초 저유동성 종목 권리락 종목은 일단 권리락 종목은 빼는 게 아니고 권리락 종목은 상관없고요. ETN 스펙 ETF 이렇게 해서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전일 거래량이 좀 적어야 돼요. 전일 거래량 일단 거래량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일 거래량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을 보면 조건식을 보면 이렇게 범위 지정에 보면 시세 분석에 보면 거래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에서 전일 거래량이 대충 한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한 2만주에서 2만주에서 너무 적으면 좀 그러니까 2만주에서 한 15만주 정도로 잡아버릴게요. 2만주에서 15만주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많지 않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보면요. 자, 일봉년 거래량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거래량이 대충 한 500% 이상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하세요. 나는 조금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300%로 잡으셔도 되고 400% 정도로 하죠. 400% 정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보다 400% 이상 나온 종목은 다 잡혀요. 400% 나온 종목은 다 잡힙니다. 근데 400% 이상 터진 종목은 다 잡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오는 종목을 잡아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종목이나 빠지는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높은 종목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400% 이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격 조건에 가서 주가 등락률에서 범위를 갖다가 얼마로 잡느냐 한 2%에서 한 20% 사이에 있는 한 15% 사이에 있는 종목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조건식 끝난 거예요. 이러면 조건식 끝난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전일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거 400% 이게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그만큼 화끈한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조건식을 딱 띄워놓고 보다가 화끈하게 올라온 종목들, 제일 먼저 오는 종목들 한번 타겟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아마 괜찮을걸요. 그래서 요거 조건식 400%에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 전일 만약에 전일 한 5만주 터졌다 그러면 400%면 20만주가 터지면 오늘 아침에 뭐 한 1, 2분 내에 20만주가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날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해서 조건식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 조건식 저장 뭐라고? 자, 400% 이상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자,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상승한 종목만 나오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범위 안에 있는 종목만 나올 겁니다. 실시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급등한 종목 중에서 위에 올라간 종목,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 보면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오텍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일보다 거래량이 좀 터지는 종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쉽죠? 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 조건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자,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으로 수익되는 거. 특히 저렇게 조건식 띄워놓고 가장 먼저 뜨는 종목 있죠? 제일 먼저 뜨는 종목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예 2020년 11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 내일 보실 종목은 안암전자 정도 예 안암전자랑 아까 말씀드렸게 안암전자랑 KMHI 때 흐름을 좀 보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20년 11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